시그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시그마라는 거는 뭐니? 한마디로 얘기하면 합의 기호죠. 시그마를 오해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시그마는 수열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알겠습니까? 수열 파트의 중간에 갑자기 시그마라는 걸 더 배우고 넘어가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수열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어떤 합의 꼴을 간단하게 바꾼 건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보통 이렇게 쓰지. 여기에서 요게 뭐니? 시작을 알리는 거고 이 시그마 변수가 K가 1부터 얘는 끝항을 알리는 거지. 이게 꼭 1하고 N이어야 되는 거야? 그런 거 아니죠. 여기는 K에 관한 식. 일반항이라고 이제 책들은 써 있는데 K에 관한 식이면 돼. K에 관한 식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2L 플러스 3. 그건 K에 관한 식이니? K에 관한 식이야. K에 관한 상수항만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것도 K에 관한 식인 거야, 그냥. K에 관한 변수가 없는 거지. 대신에. 이해가 되십니까? 시그마를 배울 때 요 변수가 중요하다는 걸 명심해야 돼. 이 변수가 적용을 받는 거야. 여기에다가 K에다가 뭘 넣고? 1 넣고. N이냐? 아니지. 그럼 뭘 넣어라, 이제? 2 넣고 더해라. 그러니까 합을 압축시켜서 써놓은 거야. 아, 선생님 저 이거 다 아는데요. 아는데 애들이 이거를 문제 속에서 실제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못해. 앞으로 너희들은 요 시그마를 요렇게 합으로 풀어 쓰는 거 또는 합으로 돼 있는 거를 거꾸로 시그마로 만드는 걸 잘해야 돼요. 알겠어요? 수능이나 모의고사 같은 데서 어려운 문제들은 다 이런 걸 물어봐. 기본적인 거. 알겠습니까? 꽈가지고 물어보는 게 아니야. 이런 기본 원리. 합으로 바꿨을 때. 아시겠습니까? 신기한 게 되게 많아. 그랬을 때 너희들이 이제 시그마 성질을 배우는데 성질. 시그마 성질은 기본적인 게 첫 번째 K는 1부터 N까지 CAK. 여기서 C라는 건 무슨 뜻이니? K랑 상관없는 식, 상수항. 알겠어요? 아까 얘기한 2L 플러스 1 이런 것도 해당하는 거야. 그럼 얘는 앞으로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상수항은 나올 수 있다. K에 관한 식은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어. 두 번째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뿔마 BK. 얘는 뭐 할 수 있다? 분배 할 수 있다. 더하기 빼기는 분배가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죠. 우리가 이미 다 배웠기 때문에 미리 한번 얘기를 하면 무한급수.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로 갈 때 AN. 얘는 뭐랑 뭐랑 합쳐진 거니? 시그마하고 리미트하고 합쳐진 거지? 그치? 이렇게 되잖아, 얘들아. 무한급수는 리미트 시그마로 쪼개서 푸는 게 이게 개념이야. 이거 하나밖에 없어, 내용이. 무한급수는 이거 하나야. 무한급수를 풀어라. 리미트 시그마로 쪼개라. 이런 얘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시그마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온 결과를 리미트 계산해라. 이런 얘기거든, 무한급수는. 이게 약속이거든. 그런데 무한급수의 성질 요 파트로 넘어가면 얘 성질하고 얘 성질 둘 다 만족해야 돼, 안 해야 돼? 둘 다 만족해야지 얘의 성질이 되겠지. 리미트의 성질은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다 배웠으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대해서 분배가 돼요. 그런데 시그마는 누구만 돼? 더하기, 빼기만 분배가 돼요. 그럼 무한급수는 누구에 대해서만 분배가 되겠어? 더하기, 빼기에 대해서만 분배가 돼요. 곱하기, 나누기는 분배가 안 돼요. 됐습니까? 머릿속에 넣을 수 있겠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희상이가 얘기한 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C, 상수항만 있어. 그럼 얘는 뭐야? CN. 여기에서 이 N의 의미는? 이 N의 의미는 뭐예요?
N의 의미. 항해 개수. 이걸 이렇게 가야 돼. 얘가 의미하는 거를 더하기 기호로 이런 식으로 한번 풀었으면 K에다 1 넣어라. 넣을 거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C야. 더해라. 2 넣어라. 2 넣을 거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C를 몇 번 더 할까? N번 더 하겠지. 그래서 C, N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예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N 빼기 1. 그럼 얘는 답이 뭐야? 2N 빼기 1은 지금 시그마 변수가 누구야? 시그마 변수가 누구니? K지, K. 그치? 그럼 2N 빼기 1은 K 입장에서 무슨 항이야? 상수항이 되겠지, 상수항. K에다 1 넣으려고 보니까 K가 없으니까 넣을 게 없다고. 2N 빼기 1. 2 넣으려고 보니까 2 넣을 거 있어, 없어? 없지? 2N 빼기 1. 그럼 2N 빼기 1을 몇 번 더해? N번 더해. 그러니까 2N 빼기 1 써놓고 여기다 뭘 곱하면 돼? N. 됐어? 그러면 시그마 얘는 답이 뭘까? 각자 찾아보세요. 연습장에. 시작. 잘 들어요 여러분. 요거를 내가 왜 의미를 물어봤냐면 CN 해도 돼. 왜 되냐면 너희들이 시중에 있는 어떤 문제집을 뒤져보면요, 여기 상수항 오는 거 있지. 3, 2, 1 이런 것들 다 K는 1부터 N까지 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이걸 곱하지. 알겠습니까? 뭐 진짜 그런 그 뭐 그냥 주입식 교육인 거야. 생각을 해보라고. 이거를 의미를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K는 5부터 10까지 3. 그럼 얘는 뭐야? 그래도 30이야? 그럼 얘는 뭔데? 어? 얘는 얼마야? 5 넣을 거 있어 없어? 없으니까 첫 번째 항 3 더해라. 이제 K6 됐지? 3 K7 돼도 넣을 거 있어 없어? 7 넣을 데가 없어. 3 8 9 10 3 몇 번 더해? 6번. 3 곱하기 6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항의 개수가 2N개야? N 플러스 1부터 시작하는데 2N 써놓, 아, 3N 써놓고 항해 개수를 곱하면 되는데 항해 개수는요, 자연수의 개수는 끝항에서 마지막 항을 빼요. 그리고 얼마를 더해요? 1을 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2N에서 N 플러스 1을 빼요. 그럼 뭐니? N-1이지? 거기다 1을 더합니다. N개예요. 항해 개수가 몇 개? N개. 답은? 3N제곱. 2N을 단순히 곱하시면 안 돼요. 알겠어요? 이런 류의 문제. K가 1부터면 무조건 위에 거 곱하면 돼. 왜? 위에 거 빼기 아래 거 더하기 1이잖아. 근데 아래 게 1이면 더하기 1 하면 1, 1 없어지고 위에 거만 남으니까. 이해가 돼? 위에 거 빼기 아래 거 더하기 1 하면 N만 남지. 그래서 요 시작이 1이면 이거 두 개 곱하면 돼. 시작이 1로 시작하면.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렵죠. 근데 이 단순한 내용 가지고 이런 것도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문제를 이렇게만 조금만 바꿔도 애들이 어려워하지. 그래서 시그마 성질은 이게 다예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시그마 용법을 배워야 되는데 시그마 사용법은요, 잘 들어 얘들아, 앞으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되어 있으면 이 AK가 K에 관한 어떤 식이냐에 따라서 아 용법은 달라지는구나 그렇게 기억해야 돼. 내가 아까 처음에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문제에서 어떤 내용을 딱 만났을 때 그 문제에 맞는 내용을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랬잖아. 그치? 시그마를 잘 활용을 하려면 시그마는 니들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합의 기호를 함축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이걸 되게 잘하면요 덧셈을 되게 빨리 할 수 있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시그마의 옆에 붙어있는 일반항이 어떤 모양, K에 관한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느냐를 파악을 하면 사용법이 딱딱딱 나눠져서 어? 얘 K에 관한 무슨 식이네? 못 써야지 이렇게 딱 나올 수가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첫 번째 AK가 다항시 이렇게 해줄게. 다항식이면 공식 AK가 지수식 AK가 지수식이면 얘는 등비합공식 AK가 3번 로그식 AK가 로그식이면 로그성질 4번 AK가 분수식 얘는 이항분리 또는 삼항분리 5번 얘가 무리식 그러면 무리식은 딱 하나밖에 없어. 할 수 있는 게 뭐야? 리미트, 시그마, 미분, 적분 다 마찬가지야. 무리식은 딱 하나밖에 없어. 뭐야? 유리화. 알겠어요? 풀이 방법이 유리화밖에 없는 거야. 접근 방법이.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남은 식 뭐 있니? 이제 다항식, 지수식, 로그식, 분수식, 무리식 뭐 남았어? 거의 K에 관해서 내가 아는 식은 다 나왔어 안 나왔어? 이제 다 나왔지. 다 나왔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특이한 경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1차식 곱하기 지수식 K에 관한 1차식 곱하기 지수식이야. 여기에 시그마가 붙었어. 그럼 어떻게 풀어? 몇 급수? 어떻게 풀라고? 몇 급수? 알겠습니까? K에 관한 일반항이 1차식이면 얘 무슨 수열이니? 1차식. 일반항이 K에 관한 1차식이야. 그럼 무슨 수열이야? 등차수열. 지수식이면. 등비수열. 일반항이 등차 곱하기 등비꼴의 합. 그거를 몇 급수라고 불러요. 급수라는 건 다른 뜻이 아니라 합이라는 뜻이에요. 곱이라는 뜻이 있는 이름이 있었지. 뭐야? 인수. 인수분해. 곱으로 분해해라. 알겠어요? 무한 급수. 무한히 더해라. 이런 뜻이에요. 급수. 그럼 몇은 뭐냐면 복잡한. 복잡하잖아. 등차 곱하기 등비. 알겠어요? 복잡한. 복잡하잖아. 그래서 몇 급수는 복잡한 합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몇 급수를 할 줄 알아야 돼. 됐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요 시그마 옆에 AK의 일반항이 이런 모양으로 나오면 이게 딱딱 머릿속에서 이렇게 매치가 돼야 된다고. 이제 각각의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이제 딱 세분화해서 딱 정리를 해놔야지. 근데 여기에서 니들이 보면 알겠지만 시그마에서 시그마 공식이라고 쓸 수 있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다항식. 알겠습니까? 나머지는 이미 우리가 다 배운 거야. 왜 애들이 이게 너무 답답한 게 시그마 공식이 되게 많은 줄 알아. 나머지는요 다 합으로 풀어서 우리가 배운 걸로 해야 되는 거야. 다시
알겠습니까? 다항식만 시그마 공식이 있는 거야, 앞으로. 아시겠죠? 나머지는 시그마 공식이 아니야. 이해되십니까? 머릿속에 그렇게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1번 공식, 시그마 공식은 여러분 다 아시고 있죠? K는 1부터 N까지 1차 식이면 얘는 2분의 N, N 플러스 1.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이면 뭐야?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되겠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3제곱이면 얘는 시그마 K 결과의 전체 제곱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에도 그냥 이렇게 배우고 넘어가면 좀 뭐 재미가 없지. 이거 그냥 단순히 외우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얘가 이제 여기가 10이면 n에다 10 넣어라 이런 뜻이야. 2n이면 n에다 뭐 넣어라? 2n 넣어라 이런 뜻이야. 그런데 요게 k에 관한 몇 차식이니 지금? 1차면 시그마를 만나면 n에 관한 몇 차식? 2차. 여기가 k에 관한 몇 차식이야? 2차면 시그마를 만났을 때 n에 관한 몇 차식? 우와, 신기하지 않아? 야, 3차야. n에 관한 몇 차 돼? 더 신기한 거. 2차 계수 얼마? 2분의 1. 3차 계수 얼마? 3분의 1. 6분의 2. 약분은 해줄 수 있죠? 얘는? 어렵나 이거? 제곱? 4차 계수 얼마? 4분의 1. 오, 이거 신기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고등학교 교육 과정은 아닌데 시그마 K는 1부터 K4승 N에 관한 몇 차씩 나오고? 5차씩 나오고 5차 계수는? 5분의 1. 요거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요 나중에 정적분에서 써먹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겁내 어려운 문제를 겁내 쉽게 풀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상식으로 알아두시고요. AND 이거는 이제 외워요. 너무 자주 나오는 것들 정리해 줄 테니까 외우세요. 시그마 K는 1부터 N, N이 아니라 10이에요. K K는 1부터 10까지 이거 자주 나와. 앞으로 이거 계산 안 해. 얼마예요 이거? 1부터 10까지의 합이죠.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제곱. 얘는 뭐예요? 385. 1년 며칠? 1년은 365일. 보다 20일 더 많네. 말도 안 되는 연산법인데 외워지죠. 그래서 1제곱 더하기 2제곱 더하기 해서 10제곱까지 하면요 385예요. 자주 나와요. 언제 6분의 10 곱하기 11 곱하기 20일 하고 있어. 알겠습니까? 자주 나오니까 외우시고요. K3제곱은 55제곱이야. 알겠습니까? 3025 그건 외우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 외우셔야 되는 게 시그마 얘는 약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K 플러스 1. 이거는 여러분 모양으로 좀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합으로 풀었으면 모양 합으로 풀었으면 뭐니? 1 곱하기 2 더하기 K에 대해 2 넣으면 2 곱하기 3 더하기 3 곱하기 4 더하기 이런 꼴이거든? 알겠습니까? 이런 꼴들의 합을 N1까지 더하면 얘는 기본적으로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이거 전개해야 돼요. 곱은 시그마 분배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전개해서 합의 꼴로 바꿔주고 결국은 시그마 K제곱과 시그마 K를 더한 거예요.
근데 얘하고 얘를 더한 거 매번 더하는 거 이거 통분하는 거 짜증나잖아. 규칙이 있거든. 외워주세요.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곱들의 합은요. 3분의 연속하는 두 개니까 분모는 하나 많아져. 3분의 n에 관한 몇 차식 때? 결과 3차식. k에 관한 2차식이면 n에 관한 몇 차식? 3차식. 연속하는 자연수 3개의 곱. 외울 수 있겠습니까? n, n 플러스 1, n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외워주세요. 써먹습니다. 어디서 써먹냐면요. 나중에 SN 주어졌을 때 일반항 구하는 거 기억나니 얘들아? SN 주어지면 SN-1을 구해서 빼면 AN 되지. 그거에서 이 모양이 자주 나와요. 그럼 일반항은 얘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외워두라는 거야. 아시겠죠? 연습. 답이 뭐예요? 얘는 3분의 10, 11, 12. 알겠습니까? 440. 놀랍죠? 시그마 잘하면 합을 빨리 구할 수 있어. 참고로 홀수합은 뭐예요? 1, 3, 5, 7 n제곱. 적어요? 여러분 여긴 상식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지 빨리빨리 할 수 있어. 오케이? 1, 3, 5, 7 이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k 빼기 1이야. 그래서 요거 홀수 n개 더하면 n제곱이에요. 알겠습니까? 홀수합도 잘 알아두세요. 봐봐, 홀수 2개 더하면 2제곱, 3개 더하면 3제곱. 신기하지? 됐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그마 다항식일 땐 이렇게 푸는 거야. 그 다음에 지수식이면 이거는 2번 예시만 들고 넘어갈게요. 등비 합이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뭐 10까지 예를 들어서 3k 빼기 1 플러스 5k승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얘는 이거 전체가 등비 수열이라는 게 아니에요. 각각 등비 수열이라는 거야. 분배했을 때. 알겠네? 그럼 등비학 공식이 뭐니까? r 빼기 1, r 빼기 1 써놓고 위에 분자는 항의 개수 몇 개? 지금 1부터 10까지 몇 개? 10개. 그리고 앞에 뭘 곱해? 초항. k에다 1 넣으면 얼마? 1. 여기에다가 1 넣으면 3에 0승 되지? 됐어요. 그 다음에 5의 k승은? 5 빼기 1, 5 빼기 1 써놓고 항은 10개. 초항 뭐야? 1 넣으면 5. 이렇게 쓰는 게 등비합이라고. 됐어요. 그래서 시그마 지수식 있으면 이제 앞으로 등비합 쓰면 돼. 어렵지 않지.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계산하세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시작. 1 빼기 k제곱분의 1. 바꿔보세요. 바꿔보세요. 1 빼기 k 제곱분의 1을 2 넣고 3 넣고 4 넣고 했을 때 약분이 될 수 있는 꼴로 바꿔보라. 이 정도 익힌책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얘가 여기에 붙어 있죠. 이게 들어갈 수 없어요. 진짜.
저녁 먹어야 돼요. 다섯 시. 애들 표정이 아 얘는 사실은 아 가야 된대. 그러면서 다 애들 표정이 귀여워졌구나. 애들이 아이스크림 좀 이쪽으로 정돈해. 애들이 어 있어봐. 이제 끝났나 이제? 다섯 시 반. 다섯 시 반에? 근데 또 다섯 시 반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얘들아 봐봐 니들 바꾸려고 하니까 좀 어렵지? 어렵지 않아요? 내가 너희들을 한 문제 가지고 판단할 수 없겠지만 어? 지금 로그가 엉망진창이에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흡사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을 5분의 2로 계산하는 거예요. 분모는 분모끼리 계산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계산하고. 되게 위험한 발상이거든. 로그 기호를 정확하게 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로그 자체가 지금 무너져 있어요. 이러면 앞으로 미분 적분 넘어갔을 때도 계속 힘들 수 있어요. 함수의 극한 같은. 아! 문까지. 문까죠? 다. 그러면 뭐 그냥 다시 상용 로그만 열심히 하시면 돼요. 이과들은 내가 왜 너희들을 그렇게 생각했지? 이과라고? 이과들은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녹화를 안 했었네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다 알겠지? 분수식은요 여러분 시그마 옆에 K에 관한 분수식이 들어가면 이항분리를 해야 돼. 그럼 이항분리를 먼저 뭔지를 알아야지 어떤 두 개가 곱해져 있으면 B 빼기 A분의 1 A분의 1 빼기 B분의 1 오케이. 삼항분리는 아십니까? 삼항분리까지 잘 나와요. 심심치 않게 ABC분의 1은 얘는 C 빼기 A분의 1 AB분의 1 빼기 CB BC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항분리, 삼항분리 이거 다 마찬가지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을 항 두 개로 분리를 한 거야. 그런데 요 분리를 할 때 가운데가 뭐가 들어가게? 빼기가 들어가게. 플러스로도 분리할 수 있어. 근데 그건 의미가 없어. 빼기로 해야지 집어넣었을 때 싹싹싹싹싹 지워지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빼기를 넣고 한 건데 이걸 다시 통분을 해봐. 그럼 여기 위아래 B를 곱하지? AB분의 B. 얘는 A를 곱하지? AB분의 A. B 빼기 A가 분자가 없어져야지 1이 되지. 그래서 이걸 깔아준 거야. 알겠습니까? 별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항분리가 막 특별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B를 공유하고 요렇게 두 개로 분리를 해요. 그럼 위아래 뭘 곱할 거야? 다시 통분하면 C 곱하겠지? ABC분의 C, ABC분의 A. 그럼 C 빼기 A. 그게 없어지라고. 그러니까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하면 쉬워요. 4개든 100개든 다 만들 수 있지.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가 K가 있으면 양변 K를 곱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가로 안에는 다 1이 양상. 알겠습니까? 양변 K를 곱하면 여기만 달라져. 여기가 그러니까 1만 오는 건 아니잖아. 2가 올 수도 있잖아. 아시겠죠? 여기까지 정리돼요? 그런데 얘는 얍을 하나 알려줄 테니까 잘 기억을 해놔요. AB분의 X, BC분의 Y, CD분의 Z. 얘는요. 답이 뭐냐면 쭉 연결하고 분모는 첫 번째 맨 마지막 거 곱한 거 분자는 더한 거 이게 이항분리를 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이게 있어요. 만약에 2, 4분의 1, 4, 6분의 1 50, 52분의 1 답은
쭉 없어짐. 답은 104분의 1 몇 개 더한 거야. 이게 문제죠. 분자는 더하면 되는데 땡땡땡이기 때문에 이게 몇 개 더했는지를 모르죠. 몇 개예요? 25개. 앞에 숫자만 보면 돼요. 앞에 숫자만. 2, 4, 50. 짝수 50까지 몇 개? 25개. 됐습니까? 그래서 시그마 이제 분수식 나오면요. 이항분리를 해도 되고 요걸 쓰셔도 무방해요. 요거 되게 쉽게 풀리니까. 자, 그 다음에 뭐 남았어? 무리식. 무리식은 솔직히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했던 거야. 안 할게요. 알겠습니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유리하시면 되고요. 몇 급수인데 몇 급수는 설명만 한 20분 걸려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몇 급수는 지금 시간이 모자라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대신에 몇 급수 모양만 좀 봐주세요. K는 1부터 20까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2K 빼기 1, 3의 K승. 뭐 또는 K는 1부터 20까지 2의 K 빼기 1승분의 뭐 3K 빼기 2. 알겠습니까? 이런 꼴이 몇 급수야. 등차 곱하기 등비, 등차 곱하기 등비. 2분의 1의 K 빼기 1승. 알겠습니까? 이런 것도 1차식 곱하기 지수식이랑.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시그마의 여러분 교과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교과서에 팩토리얼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나오면 풀어줄게요. 안 나오면 시험에 절대 안 내요. 알겠습니까?